차에 기스나 버렸어. 빵이 비올 때 햇빛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출발하니까 해가 없어지지? 무슨 일이야? 우선은 저희는 여수로 가봅시다. 와, 바람 좀 부는데요? 아, 내가 가고 있어서 그런가? 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우무콩국 팔아요? 그러죠. 아! 우무콩국 알아요. 우무콩국 알죠? 너무 좋아하죠. 우와, 너무 멋있죠? 아니야, 여기서 먹고 가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설탕이에요. 전라도는 설탕이야. 사장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나가다가 어, 너무 멋있다 하고 사실 들어온 거라서 이제 우무콩물을 엄청 좋아해서. 몰라서 그래요. 이거 진짜 어, 맛있는데. 문과 사회잖아, 게. 네, 맞아요. 시원하고요. 저 성두 박파지 그거 가지고. 네. 그거 참돔이랑 나온다 그러던데, 그죠? 제가 많이 잡으면은 가지고 올게요.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먹는 게 맛있다. 아주 분위기 좋다. 갑자기 어 곤란한데? 굉장히 곤란한데? 나 아직 텐트 안 쳤어. 여기 들어가는 게 3,000원이거든요. 근데 텐트 치면 3,000원 더 받으신데. 내가 아예 차에다 천원만 치는 거예요. 3,000원만 내고 왔어요. 트렁크에 천만만 친다고? 내가 이러고 왔어. 뭐야 아가씨요 뭐요? 뭐 예뻐가지고 내 며느리 삼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아 아가씨 아니야 이러고 왔어. 이거 세워두다가 차에 기스나 버렸어. 기스나 버렸다. 아이 아파라. 3,000원 더 이체할게요. 양심의 가치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진다. 안돼.
많이 울려 지금. 오, 점점 세진다 빗소리. 오, 빡빡빡빡거려. 무서워. 내가 지금 얘네를 그냥 간당간당하게만 넣어놔가지고 귀가 저거 앞까지 지켜요. 나 괜찮겠지 얘들아? 사실 분위기는 너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워. 아니 내가 폴대 세워놨어. 폴대에다가 고무를 낄까? 아! 전기 테이프! 전기 테이프 감아주죠. 그러면 낙뢰 안 떨어지죠.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차가워! 다 젖었어. 에이, 차도 다 젖고 이게 뭐야 이게. 난 왜 그럴까. 오늘 날씨 나쁘지 않았는데. 야, 여기는 화장실 가는 것도 비가 와서 힘들겠는데. 아 뜨거. 야 맛있다. 옷 갈아입으니까 좀 따뜻하다. 야 멈추거라 고얀 것. 아, 이게 뭐야. 이거 완전 힐링 방송이잖아. 뭐야 미나 뭐라도 해야지. 나 지금 살짝 불안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료용으로 나온 차가 텐트가 있단 말이에요. 50 얼마 주고 샀어. 근데 이게 사실 무거워서 잘 안 쓰게 되더라. 조금 더 힘들다고 느껴져서 넓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저 오히려 진짜 이거 해봐야 무게 1kg 안 가거든요. 이것도 무게 1kg 안 될 거야. 끝까지 오면 끝이야. 사람들이 보면은 야 누구자야? 이러는데 이게 진짜 편해. 안 무거워. 원래 여기 안 했다가 무기장 있잖아요. 그냥 천 걸어가지고 쓰는 거. 그거 무기장을 꽉 찔러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원터치 무기장을 가져왔는데 그걸 너무 잘 가져왔다고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비가 오잖아요. 원터치 텐트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돔을 만들어. 타프에 비가 오면 원래 돔을 대줘야 되는 건데 공간이 안 나오잖아.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돼서 슝슝슝 제일 높은 지점을 만들어서 물이 다 흘러요. 원래는 이 가운데 제가 물이 보이는 게 제일 문제였어. 한 번씩 물을 딱 손으로 밀어주거나 이랬었는데 사이즈 작아요. 이게 가로가 120인가? 뭐 2인용? 폴대 자체가 약해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져서 사실. 아 지금 낚시하면은 칸덤 치고 있어서 나 또 낚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비 오는 거 봐.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낚시 얘기하니까 비 와. 진짜 운치 좋은 거 같아. 뭐 확실히 비 올 때 캠핑 너무 매력 있는 거 같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라볼 때 캠핑은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나 가다가 한 두세 번 철수하고 간 적 있어. 지금 아까 식당에서 가오리 사왔는데 맛있대.
춤추는데 낚시해도 돼? 괜찮아요? 갈까? 갈까? 자, 저희는 낚시를 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비가 더 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대만 우선은 던져볼게요. 미끼 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비는 없어요? 네, 우비 없어요. 펜트 침대가 여기고 안개가 저렇게 껴있어. 뭐지? 다쳐졌나? 세비는 여기서 빼야되겠다. 뭐? 안돼! 다 엎어졌어! 에라이 에라이. 소리 안 돼? 낚시랑. 그리고 지금 옆에 테트라포트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테트라포트 있는 건 아니거든. 테트라포트 불법이잖아. 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낚싯대 낭창되고 있어. 여러분들은 다행히 그래도 무게가 있어가지고 살짝 이쪽이 점점 두꺼워지는데. 민이가 역시 비물고 다닌다. 키키키우. 능력이야차 안에서 자라 차 안은 번개쳐도 안 죽는다. 텐트는 죽어요? 아, 누가 낚시하러 그랬어요? 낚시 갔다 왔어요. 홀딱 젖어버렸네. 비 안 오네. 다시 낚시 가자 키우. 아, 뭔 소리야. 내 다 젖었어. 네가 낚싯대 잡으니까 비긋인 거 싫었지? 키키우. 낚싯대 잡으니까 비긋었어. 이게 뭐야? 이제 루어 낚시하러 갈까요? 그래, 이미 젖었는데 폴락시자. 기다려봐요. 나 비 맞고 힘들어. 야, 물고기 돌아다니는데?
미역 향수. 오케이, 너 뒤졌다. 저 앞에, 저 앞에서 너 깔짝깔짝 대는 너 내가 잡으러 간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다가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 스쿠. 이렇게 열심히 팔던 할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내 거야. 이리 와.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거든. 감기 걸릴까 봐. 애기 폴라. 애기 폴라 좀 살려주도록 하겠습. 애기 폴라. 아, 너무 춥다. 감기 걸리겠다. 올 듯한데, 그쵸?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해? 나 추워해? 아니야, 감기 걸려. 지금 너무 추워요. 팽개 감사. 팽개.